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아멘. 나의 영원한 이름을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한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다. 다시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야훼라는 말씀은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해놨다. 그 예언대로 성취하는 분이다. 예를 들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도 이루는 분이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습니다. 말씀하면 그 빛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야 너 낮을 주관케 하지. 그 빛이 낮을 주관케 했습니다. 어둠을 보고 너 밤을 주관케 밤을 주관케 했습니다. 넷째 날 물 위에 하늘에 두 광명을 만듭니다. 큰 광명은 태양이와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큰 광명과 너 낮을 주관케 달이 태양이 생겼고 그 태양이 낮을 주관케 했습니다. 야 너 작은 별 보고 너 밤을 주관케 하시게 진짜 밤을 주관케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서 2장에서 아담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오게 되고 법을 줍니다. 하나는 생명과일과 선악과입니다. 생명과일은 따먹고 선악과일은 따먹지 마라. 그러면 비손 기온 히떼길 유브라 내강에 복을 준다.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빨리 이는 축복과 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축복을 준다. 내강에. 그리고 정녕 네가 살리라. 그런데 네가 그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네가 잘못한다면 내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너는 쫓겨나서 종신토로 땀을 흘려 개어먹어서 필경 죽으리란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아담 바로 내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나서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주님이 예언한 대로 주님이 언약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고 그 약속들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에스겔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멸망당하고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았다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한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는 절대 쉬지 않고 멸망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네가 멸망받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약속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게 해주겠다. 두 번째, 10편 23편 해주겠다. 세 번째,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다 따로라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이 땅에 복을 받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따로라는 거예요. 하나도 같은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땅에 10편 23편에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고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10편 23편에 축복받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다 순종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앞으로 지금 배울 것인데, 성경의 말씀이면 아니었고 예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축복을 받게 되고, 때로는 고통을 받게, 저주를 받게 되고, 때로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때로는 사람에게 멸시 천대를 받게 되고, 때로는 이름이 건강하게 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이름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아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서, 아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까지,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 있다면, 그러면 천국 가는 것도 맞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간다면 그 말도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천성을 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달려가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온 가족이 다 천국 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좀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어떤 약속을 했냐? 세 가지 약속했다. 이 세 가지 약속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 아담으로부터 여러분과 내 관계까지, 앞으로 요한계시록 에스겔 사별라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도 다 성도들이 이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면, 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 그 세 가지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 6장 6절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출애굽기 6장 7절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장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믿이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해주겠다. 출애굽기 6장 8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열조에게 약속한 천국을 주겠다. 아멘. 이 세 가지를 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10편 23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또 10편 23편에 복을 어떨 때는 받고 어떨 때는 못 받는데, 그 복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봐라, 복을 한번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말씀이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복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복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복을 받는 방법이 다르고 세 번째 복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을 상하지 마라. 마지 마라. 마음을 상하게 되면 절대 이 복을, 이것을 다른 말로 시험 들지 마라. 시험은 100%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돈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아내와 남편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성도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그 시험이 들어올 때 시험에 들지 말게
가옵소서. 그 놈이 시험 주기 때문에 같이 시험 들면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고통을 받게 되고,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잊어버립니까? 안 그래요? 너희 내게 잘못해도 나는 이 땅에 복을 받아야 되고, 너희 내게 시험 들게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바로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혼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에 시험 들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을 받을 만할 때, 마음이 상할 때 복을 받던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래요. 그 말씀이 틀리는가? 마음을 상하면요 절대 복을 받는 법이 없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하고 그 약속도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다시 주의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자, 너희를 구속하여. 우리를 애굽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고 말로서 건져내는 게 아니고 큰 팔과 큰 재앙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냥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냥 이스라엘 민주를 애굽에서 구내는 게 아니다. 큰 팔과 큰 재앙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세가 말씀 듣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이삭에게 약속했다. 야곱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면서 그 약속 때 시기가 되니까 아멘. 하나님께 모세에게, 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가 내가 너의 조상의 약속은 그 약속대로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이끌어내겠다. 아멘.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보시오. 즉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나를 택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모태에 조성하기 전에 이것을 다른 말로 장생부터 택했다. 장생부터 택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내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한다 하면 큰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치고 나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아멘.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부터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700년이 지났는데 이미 700년 전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 괴롭힌 사람을 내가 징계한 후에 아멘 큰 재물로 갖고 나오리라는 그 말 이미 약속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 700년 후가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큰 팔과 큰 재앙을 그들에게 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면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운 그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징계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바로 애굽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끌어낸다. 아멘. 700년한 약속을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끌어낼 때 그냥 이끌어낸 게 아니고 바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발과 큰 재앙을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낸다. 이러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태 조성하기 전에 이미 택했다. 이러므로 나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은 반드시 택한 자다. 택한 자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된다. 출애굽기 6장 6절 보기 전에 5장 3절 보십시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를 나갔다면 여러분 절대로 택한 자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절대 예수를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안 믿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 그래서 제가 압니다. 나 안 믿어. 교회를 왔는데 안 믿어. 그러면 그래 믿지 마. 하지만 당신에게 분명히 이런 고통이 있다 하며 고통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와야 된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을 고통을 줘서 여러분을 놓게 한다. 차라리 안 믿어서 고통 당하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예수를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온역과 칼로 친다. 아멘. 그래. 온역과 칼로 칩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겠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갈 수밖에 없다. 아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암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남편이 있고 암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아내가 있고 암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다고 해도 암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장들이 있다고 해도 암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온역과 칼로 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아멘. 반드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 자, 왜? 만세녀부터 택하기 때문에. 택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자, 온역과 칼로 친다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너를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내지 않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이끌어내겠다. 자 다시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큰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큰 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하는 것이 이미 700년 전에 설명했죠. 다시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은 애굽을 징계한 후에야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아멘. 설명을 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6장 6절에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큰 팔과 큰 재앙으로 그들 친 후에 나올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기사를 행합니다. 마지막 재앙 전에 11장에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한 가지 재앙이 남고 그 재앙을 내가 일으킨 후에 아멘. 그때 바로가 너희를 보내주리라. 근데 보내줄 때 그냥 가지 말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700년에 말하는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애굽의 금, 은, 보화를 취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믿고 원하는 대로 많이 구한 사람은 많이 받고 하면 작게 구한 사람은 작게 받고 맞지요? 설마 애굽이 이제 무섭는데 그들에게 구하면 줄까 싶어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도 못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입니다. 자 11장입니다. 자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아홉 가지 재앙이 마쳤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녕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마지막 재앙이 하나 남았다. 그 재앙을 치기 전에 다시 부릅니다. 야, 이제 한 가지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남았다. 그 재앙을 친 후에 너희가 보낼 때 그냥 놓지 마라. 큰 재물을 갖고 나 이미 700년 한 약속 그대로 지금 이루죠. 이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물론 예수를 믿을 때 많은 환난과 핍박도 있었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게 믿지 못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없애줬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1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한 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아멘. 애굽의 장자부터 저 밑에 있는 종들의 장자가 다 죽겠다는 그 재앙을 일으킨 후에 너희가 나올 것인데 그냥 나올 때 노는 게 아니고 700년 약속한 맞지요?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약속하시고 약속들이 이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모든 약속도 이미 하나님이 그 계획 아래서 이루어졌다면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약은 더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그래요. 2절입니다. 다시.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700년 전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 장자를 칩니다. 12장에 뭐를 친다고요? 장자를 칩니다. 그러면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그대로 취하지요. 400년 전에 이미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자, 다시 창세 15장 13절로 봅시다. 430년입니다. 그 목사님 아까 4대 400년을 계속하면 30년은 어떤 것입니까? 잘 봐야 된다는 창세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이 말씀과 다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어떤 왕이 나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 즉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가장 크게 만들어줬지요. 그 애굽의 행적을 모르는 어떤 왕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지 400년. 여기는 고센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즉 바로 땅에 들어간부터 430년이다. 그러면 4대 만에 나왔다는 말과 고센 땅에 들어갔던 430년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말 이해가 돼요? 고센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요셉이 30년 동안 역사를 했죠.
역사를 하고 나서 맞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에게 모르는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다른 나라가 애굽을 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칠까 싶어서 그들을 종살이 이후부터 430년 고센 땅에 들어간부터 430년 요셉의 형제들 모르는 사람부터 40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 700년 그렇게 제가 가끔 설명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700년이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들어간부터 430년이다 요셉의 형제를 모르는 어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괴롭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리고 큰 재물로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7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일으켰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미 여러분과 나를 택할 때도 이미 모태에 조성하기 전보다 훨씬 더 창세 전부터 택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이미 6천년 전부터 아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거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 그리고 언제 예수 믿을까지 하나님이 정해놨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자 언제 전부터 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택했다는 거 그 택한 것을 그 시대가 돼서 정확하게 이끌어냈다면 아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말씀대로 700년 전에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면 그 다음 사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루어진다면 아멘 반드시 이 약속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물론 앞에게도 완벽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그저 예수 믿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택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었다면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1점 1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그럼 무수해야지.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는 첫 번째 약속은 거의 끝났다. 여기 한두 명이 예수를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고백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고백한 사람은 끝났다. 첫 번째 약속이 우린 그저 고백한 것이 아니다. 이미 만세쯤을 택했다. 이것을 내가 700년에 아브라함을 택한 것과 동일하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예언한 그 시기에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억압 속에서도 예수 믿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게 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순종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상한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상하지 마라. 마음을 상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